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벽을 훑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뇌부들에 따르면 크렘린은 5월 9일에 동원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면 크렘린이 5월 9일에 총동원령 발표에 앞서 동원 절차와 인원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은밀하게 동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이 아닌 제3차 세계대전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2일 하르키우시 동쪽으로 대규모 반격을 진행하여 북동쪽 러시아 주요 층지를 탈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40km 정도 진격을 하는 데 성공했으며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마을인 스타리살티프까지 탈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러시아 국경 근처인 볼찬스크 방향까지 후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반격을 감해서 T-214 고속도로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포톰냐, 셀시타코브, 스타리살티브, 올로도바, 페레무화 등 T-214 고속도로 인근의 마을을 탈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포격을 진행하여 우크라이나군을 붙잡아두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 진격이 러시아군을 잡아두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이지음에서 작전을 지연하기 위해 하르키우가 아닌 다른 지역을 통해서 병참선을 새로 만들어두어서 하르키우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병참을 받아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3일에 이지음에서 바르빈코브를 향하여 공세를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이 공세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공수부대, 제1전차군, 제20재병연합군, 제29재병연합군, 제35재병연합군, 제36재병연합군, 제68재병연합군이라고 합니다. 바르빈코브 방향으로 작전 중입니다만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전선을 따라 계속해서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확인된 지상 공세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1군단과 제2군단, 제2재병연합군, 제5재병연합군, 제8재병연합군, 제41재병연합군, 제58재병연합군, 태평양함대, 제90전차사단, 공수부대를 통하여 리만과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해 재편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리만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리만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으로 인해 발생된 산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관측이 사실일 경우 러시아의 진격이 느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 공장에 대한 포격, 공습,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아직 아조우스탈 공장이 함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마리우폴의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로스토프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마리우폴에 있는 공공기관을 위한 인장과 우표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마리우폴을 러시아 연방이 합병시킬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합병시킬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돈바스 전체를 모두 점령하게 되면 서방 세계의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돈바스 공화국이란 이름으로 현재까지 점령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를 괴뢰국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도 러시아군의 제한적인 지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흘리아폴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잘루즈니크네를 포격하여 이곳에 만들어져 있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함락시키고 북쪽으로 향하는 T-0401 고속도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에 있는 우크라이나 물류 센터를 공격했는데요. 이때 오닉스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 순항 미사일이 대한미사일입니다. 대한미사일을 지상공격에 이용한다는 것은 현재 러시아가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데사에서 러시아 포포스 정찰도로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점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이 근처에서 정찰을 이어나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주요 검문소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확전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소개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